솔직히 정말 일어나잖아요. 국밥 먹잖아요. 일단 아침을 먹어요. 그 국밥. 다부지게 먹어요. 형, 친구랑 먹습니까? 만들어서 먹는 거 시켜 먹는 거. 아, 시켜 먹죠. 아, 친구랑 먹어요? 시켜 먹어요. 혼자? 혼자 먹죠. 혼자, 오케이. 혼자 먹어요. 다부지게 먹어요.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탁 나가요. 나가서 차 끌고 딱 운동 가는 길에 누구랑 마셔요 커피를? 혼자요. 혼자요. 근데 무슨 이게 인간관계랑 대인관계가 뭐야? 아기 안에 들어가요? 인간이야. 얘는 인간관계가 들어가. 들어봐. 아직 안 끝났어. 들어봐. 헬스장 가면 만나. 이제 들어봐. 시작이야. 이제 시작이야. 헬스장 가면 만나잖아. 딱 가요. 커피를 딱 사요. 텀블러 딱 미리 해놓을 때 해놔. 아직까지는 혼자야. 딱 사요. 딱 사서 뒤 딱 돌다가 좀 한가하다. 커피숍이. 그럼 앉아요. 커피숍이? 아, 커피숍이. 사람들이 있으면? 있으면 나가요. 인간관계를 전혀 못하잖아. 내 차에 타요. 질문이. 아,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. 인간관계.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이제 있잖아요. 인간 만나러 간다. 내 루틴. 이제 인간 만난다. 체육관으로 갑니다. 이제 봐라. 아, 인간 득실 득실하다. 체육관으로 쫙 가요. 체육관 딱 도착합니다. 그럼 딱 이제 해서 가방 들고 딱 이제 이제 발레 아저씨 인사를 하죠. 안녕하십니까. 인간관계. 자, 만나게. 첫 번째 만났어. 안녕하십니까. 딱 인사. 그러니까 그분이랑은 자주 보는 분이니까 친한. 매일 보죠, 매일. 어떤 교류가 있으신 분인 거죠? 아, 뭐 항상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대화를 인사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, 안녕히 계세요. 그럼요. 아니, 대화를 막 하죠. 이건 무슨 관계야, 이게. 아니, 그렇죠. 그럼 아니, 딱 하고 나서 이제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니, 운동을 쫙 해요. 그러다가 운동을 쫙 하다 보면. 누구랑 해? 누구랑 해? 아, 혼자 하죠. 하다 보면. 이제 뭐 연예인들도 오고 알잖아. 후배들 막 아이돌도 오고 애들 막 와요. 그러면 인사하고 와. 애들하고 막 애들이 운동 좀 알려달라 하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뭐 회원물이 좀 이상하게 한다. 그럼 또 가서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도 이제 보내요.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집으로 쏩니다. 쫙 가. 가요. 그럼 집에서 뭐예요? 누가 있어? 그럼 뭐 넷플릭스 딱 틀고. 넷플릭스 딱 틀고. 이게 무슨 선배님 인간관계예요? 그냥 외로워 보여, 외로워! 아, 너무 외롭다! 슬프고 외로워! 형, 결혼하자! 그런데. 슬퍼! 나 지금 갑자기 울어. 왜 울어? 아니, 왜 울어? 아니, 왜 그래? 아니, 근데 진짜야. 왜 노력하지 마! 아니, 근데 종국 오빠 얘기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. 너무. 내 생활과 저렇게. 내 생활과 저렇게. 내가 저렇게. 야, 이러고 넷플릭스 틀고 형도 눈물을 쫙! 나도. 근데 딱 이렇지, 네 생활이. 나도 저래. 나 이렇게 살아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난 너무 행복해. 저도 너무 행복한데. 행복해요. 근데 왜 그러는 거야? 근데 왜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? 젊음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치, 이제 그치. 이 젊음의 막바지가 아깝다는 생각을 내가 하나 봐.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있지. 나 언니 그런 것도 있다? 오빠들을 내가 보면서 오빠들 저는 뭘 느끼니? 고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. 옛날 자료들을 봐요.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. 그래. 오빠들이 이 긴 시간을 얼마나 짧게 느꼈을 거면 오빠들도 아쉬울 수 있잖아. 그걸 보면서 더 이 시간을 더 알차게 써야겠다.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. 오빠들이 주는 영향도 있어요. 그래서 오빠들 보면서 시간만 남으면 어디 여행 가고 즐거움을 쫓는 거지. 즐거움을 쫓는 거. 나를 위해서. 근데 너무 쫓지 마. 야, 네가 쫓기는 거 같아. 근데. 그래. 네가 쫓기는 거 같아. 그래. 즐거움한테요. 젊음에 쫓기는 거야. 왜 이렇게 쫓기는 거야? 젊음을 너무 쫓지 마. 쫓지 마.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. 받으신 게 괜찮나요? 진심으로 조언해. 어땠어, 민아? 어땠어? 네, 좋아요.